안녕하세요. 역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우리 아저씨도 이제 인사 잘하시네. 아저씨 닉네임이 아저씨요? 아저씨. 오늘은 여기 대청댐 주변인데, 아저씨. 왜 여기 대청댐 거기다 물줄기에? 또 여기 아는 우리, 그, 학교 후배도 아니고 군대 후배가 이 포도, 이게 500그루 갑니다, 500그루. 아저씨. 500그루 맞네. 500그루인데, 참 어디든지 시골 가면 바빠요. 해가지고, 또 카페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선배님 맨날 일하는 거 찍던데 우리 와서 전지 좀 해줘요 해가지고, 흘러, 대청댐 물 따라, 대청댐 주변에 와서 포도, 이거 보고 뭐라고, 전지작업? 전지작업. 우리는 전지작업보다 컸나네. 밤나무 전지작업. 밤나무 전지. 포도나무 전지. 이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아, 이제 포도. 아따, 그거 잘해줘야지. 거기 가시가 있어, 여기에. 밤을 전지하면 돼. 포도나무 전지, 밤나무 전지. 어떻게 또, 우리 후배가 또, 와인 잡잖아, 와인. 그러니까 여름에 이거 이제 저 와인 와서 에? 와서 포도 따가지고 와인 담아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일을 하시고 그거 체험한다고 했지? 응. 체험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 포도 죽었지 뭐 이거 해줄까요? 아니 우리도 아, 일단 저기 해야지. 이름 써놓고 가자고. 너 한번 보여줘봐요 한 번. 쟤는 이렇게 그냥 시골 돌아다니면 이렇게 농사 활동이라고. 나중에 포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걸까? 하여튼 그지? 이제 나중에 저기 해놓고 포도주 담으시네. 같이 와서 저기.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서서 하니까 재밌네. 재미나지. 재밌어. 근데 아저씨 파마 잘 나왔네. 에? 파마. 파마? 그럼 뭔 파마요? 그 핑크 파마? 오이 핑클? 오이 핑클이야. 그냥 핑클이라고 하는 그걸? 나는 파마 할 머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도 이제 파마 할 정도 되니까 그래도 괜찮잖아? 괜찮은데요. 저거 좀 먹고 할까? 아저씨 요리 좀 괜찮아. 근데 해봤어요, 닭발? 한번 먹고 합시다. 저거 먹고 사자고 우리. 아이고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냥 포도밭에서 나가서 뭐 사먹느니 그냥 우리 아저씨가 또 닭발을 잘 쌈 잘 모한다는 걸 해주려고 일부러 사왔어요. 양파는 이제 썰어가지고 다질 겁니다. 아, 거듬은 잡내가 없어지고. 잡내가 없어지고, 월계주도 한 4개 정도 넣겠습니다. 한 스푼 한 2분의 1. 바람 불어서 이거 큰일 났네. 고춧가루 3개 넣겠습니다. 설탕 3개. 진간장 3개. 마늘 다진 건 한 스푼. 이게 매실인데 매실 나 착각을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만 넣겠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긴장했나봐요. 매실 갖다 간장이라고 간장 넣은 것도 몰라요. 아이고 뿌리 꿀 아까 설탕 넣었잖아요. 설탕 넣었나? 우리 아저씨 큰일 났죠? 큰일 났어. 오늘 네, 와, 벌써 치마 올 때는 안 됐는데. 아 바람이 많이 부네. 봄이라 그런가. 봄바람이 더 쌀랑해. 이제 불이 왔다 갔다 하네. 바람 막는 기후 바람. 아 봄바람 아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봄에는 왜 이렇게 바람이 잘 불어? 봄바람 나. 봄바람 나라고? 누구? 아줌마들. 아씨? 아줌마들. 아줌마들. 봄바람 나라고 바람 부는 기후? 그럼. 참. 남자 바람 부르면 언제 남자 바람? 가을 바람. 아, 가을이. 가을이 이제 남자. 가을 바람이 남자? 그래. 참. 아, 그런 소리 처음 듣네. 어? 아, 가을은 남자 바람? 그럼. 봄은 여자 바람?
아이고, 이거 언제 삶아져? 이제 닭발 때 비껴졌구만. 아니, 때를 다 비꼈는데, 한 30분이면 돼야. 집에서 삶아갖고 왔어야 하는데. 아, 그지? 우리 후배가, 포도나무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니까, 요줄 다 내꺼. 역광 거 여기다 걸어놔야지. 아니, 지금 거기 할 거야? 나 이리요, 이리요, 뽑았어요. 이거 역광 겁니다. 여기, 아, 좋다. 이 줄이 다 내꺼요, 이거. 아, 여기다 이렇게 걸어놔야겠다. 아저씨, 마스크. 마덥게. 뭐라고 쓰는 게 없어. 아저씨. 아씨 거? 어. 아, 여기서 보니까 뭐 꼭씨. 그럼 내꺼 이제 걸어놔야지, 아이씨. 이거. 그 줄이 아저씨 거야? 응, 걸어봐. 참, 포도나무가 마스크 쓰고, 얘들도 코로나 걸렸다. 예. 잘 됐습니다. 양념이 죽은 것 같은데요? 안 죽어요. 왜? 그냥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되잖아, 이건 나. 이거 다 익은 거 아니야? 예. 그냥 먹자고. 맛있어? 응.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 양념을 해야지. 잘 썰어졌네. 청양고추하고. 이야, 이거 뽐내주겠다. 비주얼 죽입니다, 아주. 자, 보세요. 야. 김 잠깐만, 딱, 어딨어? 없어? 야. 야, 손을 막 먹어. 맛있네. 기가 막히구만. 맵지도 않고, 그렇지? 어제나 됐니? 닭 발목까지 이렇게 잡고, 이제 너, 응? 그냥 흩으라고? 응. 끝! 끝! 나머지는, 응? 나머지는 다 씹어. 우리 아저씨는 먹는 것도 여자같이 먹어. 생긴 것도 여자같이 생겼어. 진짜요? 누가? 아유. 얼굴 조만해, 여자같이 생겼어. 이렇게 하라고? 응. 그치? 야, 완전. 그때 족발 뜯듯이 뜯어. 봐봐, 입술도 빨갛고 이쁘잖아. 콧 떨어졌어. 아니야. 어? 아저씨 표 닭발. 닭발이 아저씨 발가락이 밑댄지 알아? 네 개 아니야? 응,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걸 뭐 어떻게야? 사람은? 응? 사람. 열 개. 한쪽이. 다섯 개. 근데 왜 닭은 네 개지? 닭이 사람하고 틀리니까 네 개지. 사람하고 갔다 봐. 그만. 응? 아이, 안 그래요? 응? 야, 진짜 맛있네. 응? 오늘 보셨지? 아저씨가 요리하는 거. 이거 몇 개만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네. 먹는 거 앞에서는 사람은 탁 틀려. 맛있으면 임플란트가 빠지던 막 먹는 이빨이 부러지는 먹어야지. 맛있지? 네. 맛있어. 소풀 많이 배웠잖아. 많이 배웠지. 왜, 소풀 비러 가서, 풀은 반절 해놓고, 이 나무, 저 나무 쳐다봤잖아, 뭐로, 어딘가. 그, 사진을 뺑, 그러고, 나무, 저거, 그, 풀 빌어가갖고, 삘기. 삘기. 아유, 그래. 그니까, 삘기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애들 왜 풀을 먹나 그랬을 거니? 이렇게 삘기 뽑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껌마루 그냥 즐긴 지 이쁘다니. 이건 닭발 어디서 먹어? 닭, 한 마리 잡은 게 닭 발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몇 마리 먹는 겨? 저 지금 아저씨랑 둘이 포도나무 전지, 저희 후배 밭이라고 했어요. 500주입니다. 전지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엄청 이거, 손가락이 아파졌겠네. 그래, 왜 닭발을 먹느냐면요. 콜라겐이 많잖아요. 관절에 또 이게 좋다고, 닭발이 아저씨. 왜? 관절 상하고, 닭발이 관절에 그렇게 좋대요. 그런 건 모르고 맛있어서 먹는 겨? 관절에. 이 관절이잖아. 콜라겐도. 아저씨, 잠깐만. 왜? 아, 해봐. 어? 아, 손가락 물지 말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야. 맛있지, 아저씨? 응. 참, 이런 조카가 어디 또. 먹여주니까 더 맛있는데. 이건 나, 아저씨. 응? 봐봐.
어? 어디 갔어? 부러졌네.